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방역 패스는 의무화 이틀째인 오늘도 먹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부는 이 밤사이에 서버를 증설해서 어제와 달리 괜찮을 거다 자신했는데요. 이 점심시간 접종 증명 시스템 일부는 또 멈춰섰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늘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전쟁을 치러야 할지 업주와 시민 모두 속이 터집니다. 아예 이 종이로 접종 확인서를 받겠다며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음식점. 손님들이 가게 입구에 멈춰선 채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 후부가 먹통이 된 겁니다. 앱을 껐다 켜보고 스마트폰을 재차 흔들어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안 되나 데이터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밥 빨리 먹으러 가야 되는데 QR이 안 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비슷한 시각 손님이 몰린 백화점 식당가. 궁여지책으로 접종 당시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손님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서버를 증설해 오늘은 원활한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먹통 사태가 이틀째 이어진 겁니다.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종 확인 스티커를 받아가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운동하러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QR코드가. 저만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게 난처할 것 같아서 미리 받아놓고 싶어서 가족들과 다 가지고 와서 받았어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산 오류가 발생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